아사디크랍 코리오입니다. 에바입니다. 네, 이전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통로 편이고요. 이전 영상 에카마이 편 안 보신 분들은 위에 띄워놓을게요. 에카마이 편도 한번 봐주시길 바라고요. 딱 여기가 통로랑 에카마이 경계 지역이에요. 이쪽은 통로, 이쪽으로는 에카마이 지역입니다. 네. 오늘은 이쪽 통로 지역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에카마이 쪽은 이쁜 카페들이 많았어요. 사실 저는 이 에카마이 통로 지역은 태국에 살면서도 많이 안 와봤습니다. 저는 좀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가봤자 뭐 야시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카오산 로드를 오히려 더 좋아하지, 통로 에카마이 지역은 많이 올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에바가 저의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에바요. 여기 아리나 텐이라고. 아, 여기는 알아. 아직? 여기 클럽 있는 데잖아. 데모 있고 한데. 여기 들어가자. 이름 뭐라고? 데모. 아니야. 아, 아레나 텐. 아, 예전에 여기 진짜 그래도 내가 통로 에카마이는 잘 안 왔어도 여기 클럽은 좀 몇 번 왔었거든. 아이. 자, 요 아레나 텐이라는 안에 들어가면은 태국의 유명한 클럽들이 몇 개 있어요. 아, 들어가서. 벤지가 왔어.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나 좋아. 여기 좋아. 스웨. 스웨. 힙합 바인데. 여기 플라밍고 그런 이름이었어. 핑크. 완전 핑크였고. 여기 스네르 뭐 노래도 있고. 아, 라이브. 라이브 노래 있고. 밥 음식 뭐 여기서 먹는 거야. 그리고 데모. 뭐니 해도 여기서 제일 유명했던 데는 바로 여기 데모거든요. 외국인들보다는 좀 태국인들한테 유명한 데고, 하이소 태국인들이 많이 오던 데입니다. 오빠 아마 이거 몰라. 옐로. 몰라. 옛날에 펑키 빌라였잖아. 아, 예전에 이 자리가 펑키 빌라 클럽 자리였어요. 근데 지금은 옐로우라는 걸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이 옆에가 이렇게 데모해서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돼 있었고요. 여기가 굉장히 유명했고. 외국인들보다는 좀 태국인의 비중이 높았고요. 음악도 좀 태국 음악을 많이 틀어줬고, 또 태국 하이소들이 좀 많이 오던데요. 연예인도 저는 예전에 몇 번 봤어요. 아, 여기가 옛날 펑키 빌라 자리입니다. 혹시 예전에 와보셨던 분들 아마 여기 좀 건물이 특이하게 생겨서 기억나실 거예요. 비 올 줄 알고 잠바 입고 왔는데 덥다고 지금 걷는데요. 와, 확실히 에카마이 통로라서 진짜 삐까뻔쩍한 가게들이 많아요. 이거 드디어 만들었구나. 아, 이거 4년 전부터 건도한다고 했는데. 이제 아직도 건설하고 있어. 그 옛날에 피아티 스튜디오 여기였어, 아리나테. 아, 그래? 근데 건도 만드니까 나가라. 야, 이렇게 칩은 이렇게 만들고 싶어. 와, 네. 여기 헬스장인 것 같은데 진짜 좋다. 아, 이거는 세일링? 뭐라고 해야 돼? 헬스 용품 판매하는 데래요. 야, 역시 부자들이 사는 동네라서 이렇게 샹들리에 파는 가게도 있습니다. 여기 다들 클럽에서, 여기서 성로 클럽에서 술 마시고 같으면 여기서 세븐업에서 또 술 마시는 거야. 아침까지. 집에 안 가고 여기 진짜. 근데 세븐일레븐 12시까지밖에 술 안 팔잖아. 근데 여기서 술 마시는 거야. 징러. 응, 여기랑 그 뭐지, 동키 앞에서. 사카니야 카이 라우다 이십시 주먹레러. 아마 그때는, 아, 내가 많이 놀 때는 그때 이거 없었어. 뭐지? 꽃 많이 매양 매미지. 마디 꽃 많이 양 매미지. 비가 좀 올 것 같아요. 빨리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와, 여기는 건물이 되게 세련됐다. 태국 건물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안에가 굉장히 세련됐어요. 야, 건너편 이 식당도 되게 예쁘다. 햄버거 가게인가 보다. 낭랜 이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을 이렇게 더 좋아하겠다. 낭랜도 한번 가봤어. 아, 근데 여기 럼살링. 태국 스타일을. 술집. 여기는 유명한 태국 스타일 술집이래요. 여기 럼살링이랑 에트모스 진짜 사람 많아. 여기만. 여기 옆에도
그, 오빠 이런 게였어. 근데 사람이 진짜 없어. 두 개만 차 있어. 아, 오빠 여기서 찍어야 돼 아니야? 오빠 스타일은 스트릿 스타일인데? 아, 오빠, 오빠 스타일이랑 이 가방이랑 잘 어울려. 애기들이 여기서 노는 거야. 웰베트 클럽. 아, 여기가 클럽이구나. 아. 안에 2층 이렇게 돼 있어. 2층에 한국 바. 한국 바야. 아, 여기가 일본 돈까스 집인데 유명한 돈까스 집이래요. 런치 타임은 진짜 싸게 팔고 있어. 스타벅스 이거 24시간이야. 다음에 런치 타임 때 한번 와야겠구만. 식당 문 열면. 저녁 타임이 아니고? 아, 저녁 타임 안 돼. 오빠 여기 진짜 하나도 모르는 거지? 나 아무것도 몰라요 여기 진짜. 말이 하나도 없어. 아,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 샐러드 갈 때는 아 여기 있는 거 거기요 이렇게 하는. 사실 제가 통로 에까마이 지역을 잘 몰라요. 에바 없었으면은 그냥 아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걸어 다닐 것 같아. 아 웃기다. 여기는 진짜 저는 태국에 살면서 밤에 클럽만 몇 번 와봤지 낮에는 와본 적이 진짜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도 또 하나 이거 바. 여기가? 바가 여기 여기. 이거 다 바야. 아 저쪽에? 아 이쪽에는 바들이 모여 있는 건물이고요. 여기서 제일 유명한 데가 쉬바예요. 1층에 있는데. 태국 음식 맛있지? 아니 음식 안 먹었어. 음식 진짜 태국 음식 진짜 맛있어요 여기. 네. 난 그때 그 외국 맥주 먹고 그다음 그 발라꼬 하고. 발라꼬 팔잖아 여기. 맞아 맞아. 제가 다른 데 몰라도 여기 쉬바는 한번 가봤거든요. 맞지? 저희는 통로 서이 17까지 걸어왔고요. 이 골목으로 들어가면은 디커먼즈라는 하이소 푸드코트가 있대요. 한번 가볼게요. 지금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빨리 빨리. 자, 여기가 디커먼즈라는 건물이고요. 푸드코트가 어디 있어? 네, 이 안쪽이 이렇게 하이소 푸드코트인데 지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컵밥 메달아 가. 아, 저 안에 에바가 맛있는 거 진짜 많이 판다고 하는데요. 들어갈 수가 없네. 안타까워요. 우리 또 갈 데 있나 여기? 여기. 갈 데 있나가 뭐야? 미아라이네나 믹메라. 카빠이 똥빠이 카페 향대응. 그럼 저희는 한번 걸어갔던 길 쪽으로 돌아가면서 조금 더 길거리 모습 보여드리면서 네,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제이 아비뉴라는 데고요. 통로 서이 15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긴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네요. 안에 이쁜 커피숍이 많대요.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가게 되게 귀엽다 이거. 귀엽지. 근데 색상이야 여기. 여기 그레이하우 카페도 음식 맛있는 거 많아. 그레이하우스? 카페. 카페. 분위기도 좋아 여기. 야 여기 통로 지역은 은행도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와 여기 되게 느낌 있다 이거 가게. 이거 봐. 와 진짜 가게 느낌 있네요. 아리캅. 이란 덕마이. 푸샤이 쓰 덕마이 하이. 아이. 오 이메달 쓰 하이야 약스 하이 때만 람피다. 할로. 할로. 아리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가 수입품들 많이 파는 슈퍼래요. 아 봐봐 다 일본 사람. 에카마이니까 비싸겠죠. 안에 보니까 딱 봐도 지금 일본 사람이 엄청 많아요. 와 일본 고구마 너무 비싸지 않아? 야 일본 고구마 450바트. 야 오빠 무도 2000바트 먹고 싶어. 포도 1900바트. 와 너무 비싸다. 첼리 더 싸지 않아? 그러네. 야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야 여기 가격 살벌하다. 요거 하나에 1200바트예요. 그것도 세일해서 1200바트. 살벌하다 살벌해. 맛있어 맛있어. 야 먹고 싶은 과일 다 골라. 여기 말고 후에캉 시장 가서.
아 여기 안 돼? 여기 바나나도 100% 아 여기 맛이 없게 생겼어. 미나키라면 만두마이알로야. 아까 아까 말이 좀 다르네. 고기들도 이렇게 판매하고. 어 오빠 만나면 삼겹살만 먹을 수 있어요. 야 여러분. 언제는 삼겹살이 좋다며. 야 너 거짓말해가지고 지금 벌 받은 거야. 아니야 나 원래 떡볶이랑 삼겹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웃기고 있네. 언제는 좋다더니. 맨날 먹으니까 좀 좋아졌다. 와 역시 하이소 슈퍼마켓이라 그런지 되게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조금 외모가 출중하고 그리고 옷들도 좀 럭셔리하게 입으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오빠 집 백터플 칩스. 와 트러플로 만든 과자도 있어요. 파미산 치즈도 넣고. 빅시에서는 보면은 1kg에 35바트 뭐 1kg에 70바트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긴 뒤에 존슨 투아미. 근데 이거 텐더로인잖아. 이거 진짜 조금만 밖에 없는데 진짜 부드럽고 맛있어. 와 가격 살벌합니다. 싼 게 1kg에 750. 이게 태국 거이지. 이게 태국 거. 저쪽 호주 거는 이쪽은 1kg에 보통 2,000, 3,000 막 이렇습니다. 오빠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이런 거 사줄게. 아, 구독 좋아요 알람이 부탁해요. 저희가 요즘에 그 보는 유튜브 채널 중에 그 되게 재밌게 보는 채널이 있어요. 필리핀 부부 채널인데 사업하시는 분. 네. 네, 그분 그 저희가 구독 좋아요. 되게 좋아합니다. 너무 재밌어. 자, 저희 오늘 이렇게 통로 한번 구경해 봤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